여러분은 알아요. 내가 이걸 욕심으로 하는지 양심으로 하는지 자기는 알아요. 그걸 속이지 마시라니. 자기는 분명히 아는데 남들이 괜찮다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니에요. 자기가 안다는 걸이 속알 자리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. 하느님이 알고 있어요. 너 찜찜하지 하는 걸 알고 있어요. 근데 양심이 찜찜하게 시켰는데 양심을 속일 수 있을 것 같으세요? 이 찜찜인데 남한테 위로받고 싶어 합니다. 다른 사람이, 야, 너 정도 기부했으면 진짜 넌 대단한 거야. 그러면 이제 또, 그렇지? 하면서. 사실 자긴 찔렸죠. 자기가 내는 마음이 좀 불순한 것 같아서 찜찜했는데 남들이 서로, 꼴찌들끼리 서로 위로하면서 같이 갑니다. 야, 너 정도면 진짜 잘하는 거야. 막. 반에서, 뒤에서 1, 2등들이 서로, 야, 난 너가 부럽다. 막. 그럼 이제 괜찮은 것 같아요. 상황이. 네. 그러면 그더 앞에 있는 애는 하느님 같죠. 자기들끼리 볼 때는. 너무 이제 쭉 제가 꼴찌를 비하하려고 한건 아닌데, 그분들도 뭐 뜻한 바 있어서 뒤를 지키고 계시겠죠. 다만, 이제, 그러니까 이 영성에서도 이게 자꾸 자기가 찜찜하면 뭐 문제가 있으니까 찜찜한 거니까 풀어야 되는데, 비슷한 수준들끼리 서로 덮고 가지 마시라는 거예요. 문제가 있으면 분명히 문제 있는 겁니다. 찜찜하시면 반드시 문제 있는 거예요. 저 목사님 너무 불편하다. 저 성직자 너무 불편하다.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예요. 그걸 덮고 가시면서 도를 닦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. 그냥 하나의 그냥 내 삶을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. 그래도 난 거기서 얻는 효용이 커서 그렇게 한다. 나는 교회에다 이런 돈을 내고 뭐 절에다 이런 돈을 내도 나는 더 효용이 크다. 그럼 하세요. 그건 그분의 그냥 하나의 그냥 그 삶의 방편으로 하는 거니까. 다만 거기에 도가 있으려니 하시면 그것까지 바라시면 안 된다는 거죠. 이미 얻으실 거 얻으신 거예요. 그렇죠? 기부할 때 인증샷 찍어서 광고해서 내가 또 명예 얻었으면 된 거죠. 그걸로. 예수님 말씀이 그거죠. 드러내놓고 자선했으면 명예 얻었으면 됐다. 아버지가 또뭐 주실라나 하지는 마라 이거죠. 그건 그걸로 끝난 거다. 그것만 아시면 좋겠어요. 지금도 제가 볼땐 다들 아세요. 다 느끼세요. 찜찜함을. 근데 이거를 덮고 가세요. 어떤 목사님의 말이다, 성직자의 말이다, 스님의 말이다 해서 덮고 가세요. 그 덮으면 안 돼요. 그거는 우주가 지금 지적한 거예요. 고치라고. 그거를 진짜로 해결해 보려고 덤비는 분들은 홍의각당에 오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.